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늘 상승하면서 빨간불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특히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코스피가 최고점을 경신했을 때 투자 심리선이 50%까지 좀 하회했다고 해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불안한 마음도 함께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 작년에 올해 1월 달에 상승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좀 띄고 있다 보니까 언제 떨어지나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네. 네. 단기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죠? 네,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종목이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내 종목 언제 매도 해야 되나 많은 걱정과 고민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 종목 상담 129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정말 다양한 상담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입니다. 이 번호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1대1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을 세워가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 이 네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문자 전송해 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는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요.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송, 종목상담 129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상담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상담이 무엇이죠? 문자 상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상담을 통해서 지금 바로 상담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상담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내가 상담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렇게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는 내가 더 뚝심 있게 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는 눈도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게 있죠? 네, 오늘도 USB를 다섯 분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종목 상담 129 시간에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저희가 추첨을 한 다음에 발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이 알찬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얼마나 많이 보내주실지 걱정과 함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종목 상담 129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2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월요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전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오늘 많이 신청을 했는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신청하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속상해 하시는 문자를 제가 간혹 보곤 하는데 더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장중에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참여 코드는 6969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노란톡 참여하셔서 장중에 시황과 그다음에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해드리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은요.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장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장중 내내 저와 함께 시장 전략과 종목 분석 그다음에 하반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 필승 투자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7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참여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두 글자 참여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검색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단 홈페이지를 보여주실 수 있을 텐데 밑 하단 스크롤을 쭉 내려서 보신다면 제 얼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7월 7일 수요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그죠?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하반기 필승 투자 전략 대공개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또 문자와 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과 관심주 리뷰를 좀 보고 이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3,3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으면서도 좀 못하는 좀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지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의 1,050선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시장 자체도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았죠. 우선은 예상치를 한 70만 정도 비농업 부분에서 70만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85만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 고용 지표라는 게 어떠냐면 연준에서 고용 지표나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물가를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게 나오면 또 이것이 또 우려감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85만 건 정도는 조기 긴축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특히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코스피도 물론 같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몇 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주도주가 조금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 업종별 순환매로서 종목의 흐름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주 리뷰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을 이렇게 강하게 이끌었던 종목 이유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16%까지 올랐고 지난 금요일에는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제가 6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추천조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그 시기의 매수가 기준에서 50.8%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상당히 좀 큰 수익이 좀 나와준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저도
저도 관심 종목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디나의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접속이 안 됩니다.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지금 인기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에서 상승세가 이어졌고 또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도 지금 IPO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조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도 제가 방송 끝날 때 우리 카카오게임즈 같이 또 공략해볼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채널 고정.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자부터 또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종목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바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제 이름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종목들도 보내주시고 계시고 USB에 대해서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특히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많이 좀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보내주셔서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USB도 신청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이름과 함께 응원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또 USB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노란톡을 통해서도 USB를 받아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뿌듯한데 여러분들도 주린이 탈출을 목표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 상담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서 091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2만 1000원에 비중 30%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인이 추천해줘서 매수했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22,300원대를 가리키고 있죠. 지인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상당히 사실 주식은 지인 추천으로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이어진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260억 정도 실적과 함께 올해 1분기가 40억 정도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고 특히 율촌화학 같은 경우 유보율이 상당히 좀 높으면서 안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물론 전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급들이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작년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두 번째 파동들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파동이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면은 사실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쉽지 않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좀 활발한 흐름들은 아니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장기 이평선 좀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으시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1000원 자리에 대해서 거의 저점에 매수하셨거든요. 이 자리가 이탈한다라면 일단 매도했다 다시 보는 전략이라고 보신다라면 손실 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목표가는 1차적으로 우선 2만 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거래량이 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장중에 좀 보신다라면 좀 심심하게 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가격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1차 목표가 2만 4천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보시면서 일부 매도 그 나머지 물량은 또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해보시고 노란톡에 통해서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또 추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또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신청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 0914님께 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받아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 지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0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상당히 좀 우리 5907님 말고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신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매수가가 49,800원에 25%. 투자 전략과 종목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종목 중이기도 하고 9,000원짜리가 5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엄청난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환경 섹터군 자체가 좀 움직임이 좀 없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횡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된다라면 저는 뭐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물론 많이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만큼의 또 실적도 잘 나와줬거든요. 작년에 이 하나솔루션의 실적들이 5,900억 수준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1분기가 2,500억이고 2분기 한 2,700억 나올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의 BPS가 4만 원대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4만 원이 적정 주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 그만큼 많이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보다는 이 가격에 좀 고착화를 좀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중 25%시면 그냥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지난 저점 자리 4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신다라면 매수가는 좀 넘어가는 흐름들을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보시고 지금 평당가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한번 더 맞춰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평당가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 이상이 되면 평당가 낮추는 방법으로 뭐 47,000원 맞춘다 하더라도 비중이 50%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략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대로 좀 관망하시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고 오히려 좀 더 싼 가격이 들어왔을 때 그런 고민을 하시고 지금은 홀딩 하셔서 매수가 넘어가는 전고점 자리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5907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당장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있다고 하니까 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GS글로벌이요. GS글로벌?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3,150원이고요. 네. 40% 있어요. 비중 40%? 네네. 네, 이 종목을 사신 지가 좀 되셨어요?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요. 조금. 한 달이요? 한 번에 사셨죠? 네네. 조금, 처음 살 때는 조금 더 올라서 조금 더 샀어요. 사셔가지고 처음 또 올라가가지고 더 갈 것 같으니까 샀는데 떨어졌군요. 아니요. 반대로. 더 갈 것 같진 않았는데 금액에.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GS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네. 좀 보셔도 괜찮나요? 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이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뭐 항만, 운송 이쪽 무역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실적과 함께 좀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업종 자체도 최근에 좀 이슈가 받은 쪽에서 수급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매수 타이밍이 조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우리가 마지노선을 좀 잡아놓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많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장기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한 2,950원, 30원 요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에서 좀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줬다가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횡보하는 것은 아니고 옆으로 거래량이 좀 줄면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단기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3,200원 언저리에서 수익권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네.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떨어졌다 갈 수 있, 한 2,800원 거기만 떨어져도 손실이 꽤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이 종목을 네. 좀 관심권에 가주시면서 다시 3,000원 이하권이 좀 들어왔을 때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 평당가는 조금 더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셔야 되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3,000원 이하권에서 재편입 파는 이런 반복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네. 좀 관심권에 넣어놓고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네, 그럼 3,200원 정도 됐을 때는 반 정도 매도하고 네, 저는 조금 반 이상 매도를 하셔서 일단은 네. 그 이후에 추후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뭐 운에 맡겨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전략들을 살펴보시고 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판단이 되니까 우리 노란톡에 또 들어오셔서 저 방송 네. 상담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질문 다시 주시면 그때 한번 네네.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또 은배 네, 씨께서 감사합니다. 선물 네.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성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비숭이 꽤나 많으세요. 예. 그래서 걱정이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답변은 좀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좀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목표가가 조금 낮아서 네, 조금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한데 다음번에 재매수에 성공하시면 그때 수익 꼭 많이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손실 없이 잘 나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청자님의 네. 그 예수금을 확보를 잘하는 것도 좋은 매수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선 손실 없이 잘 탈출하길 기원하면서 시청자님께서 탈출! 두 글자 외쳐주시면 힘차게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탈출! 탈출! 잘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에 조금 들만한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과연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선물 받기 전에 꼭 나오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을 진행해 봤습니다. 나는 조금 전화 상담을 통해서 디테일한 전략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56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상담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하신 분들은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알차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문자나 유튜브 상담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와 문자 상담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꼭 적어서 올려주시고요. 세 가지가 다 적혀 있어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으셨다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도 하나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실전 매매 기법 USB 오늘도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으면 좋고요.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종목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체험권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체험권인 만큼 그냥 방송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자까지 보내주신 다음에 이러한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용원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또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이 신청이 당첨되지 않았다 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는 6969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고 또 다른 참여 안내 방법으로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자 서용원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다섯 번을 추첨해서 USB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셔서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주린이 탈출, 그럼 종목 상담보다도 여러분이 종목 분석하실 수 있는 힘을 또 기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좋은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청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인사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새내기 대학생 같다고 은별 씨 새내기 대학생 같다 하시네요. 저는 어떤가요, 그죠? 자, 종목에 대한 분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뭐 다산 네트워크도 보이고 여러 가지 종목 상담에 대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USD도 보이고요. 요새 좀 종목들을 보면 테마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보면은 USD를 올려주신 분을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 아폴로님께서 UST를 올려주셨어요. UST 올려주셨는데 7,050원에 비중 15%. 평당가 7,050원, 그죠? 네, 올려주셨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T도 2차전지 관련된 강판 이런 부분들로서 일단은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분리막 쪽하고 이제 2차전지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흐름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본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간 한 매출액이 500억 정도 기록하는 기업인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가의 흐름들도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게 또 근데 정치 테마주로서 좀 몇 개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윤석열 테마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사회이사 관련된 흐름들이 좀 뭐 서울대 동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뭐 토론회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증시가 특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그런 테마주들은 뭐 주포들이 올리기에 너무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후보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전략보다는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USD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가격 자체가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유보율 자체가 2,60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자리에서는 조금 어떤 이슈가 있어서인지 좀 하락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뭐 뉴스 자체는 없는데 좀 테마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특히나 뭐 거래량이 아주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호가를 따라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손쉬운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기업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가 넘어가는 흐름들의 목표를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봉상으로 볼 때도 현재 주봉상의 매집봉들은 충분히 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000원 자리를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한 7,200원 자리가 상당히 좀 매물대가 좀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목표가 7,200원 전후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6,200원 자리를 잡고 박스권 매매를 일단 진행을 하시다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님께서는 이 박스권을 딱 그어놓고 매매를 진행한다. 근데 비중은 더 가져가지 마세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좀 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폴로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당첨 문자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의성 아자 같은데 아자아자님께서 동양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2,685원 매수 비중 20%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동양 동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슈로서 움직인 부분이죠. 이것도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뭐 정책적인 흐름들에서 움직인 부분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건설 자재, 시멘트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유진그룹에 소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한 모습들이 나타나줬어요.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지금 거의 올라갈 때 쫓아가신 경향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685원이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2,68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쫓아가셨다가 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이 기업의 실적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실적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였어요. 32억을 적자를 기록한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제 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추격 매수한 건 절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21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대로 보였어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지지받는 모습이었다.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물량들은 소화를 하고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보시면 2,785원 자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는 모습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 29일 날 좀 거래량이 나온 모습이었지만 여기서 주가를 올린 수급들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2,000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 장중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2,400원 전후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규 테마가 좀 나온다라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신규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2,400원이 가격대가 들어오면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2,400원 이상권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라도 좀 진행을 해나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2,000원 초반대가 들어왔을 때 그 매도 물량을 편입해 나가는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물린 종목들은 절대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이 수익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가격대 잘 적어 놓으십시오. 2,400원 언저리랑 지금 현재권에서 2,200원 이하권에서 재매수 자리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바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매도했을 경우에 재매수하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자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받으셔서 그다음에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분들 신청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 해드릴 수가 없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막 해주세요 올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내일부터 바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아침에 시황, 장중에 시황,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까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USB 당첨 기회와 또 노란톡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저 DMS요. DMS요. 네, 네. D요. DMS 네. 매수가 1,800원. 네. 네, 10%요. 비중 10%시고요. 네. 1,800원이면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게 꽤 됐네요. 1년 조금 있으면 1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이 종목을 네. 그동안 계속 그냥 들고 계셨던 거예요? 네. 어떻게 대응을 못 하셔서 들고 계셨나요? 아니면 뭐 전망을 보시고 갖고 계셨나요? 대응을 못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고민이 네. 많으셨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DMS 같은 경우는 사실 디스플레이 패널 쪽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좀 반도체 생산이라든가 OLED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나 실적들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사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왜냐면은 네. 거의 1년이 다 돼가신다면 작년 딱 요맘때 9월 달, 그다음에 뭐 8월, 10월 달 요때 보면 12,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계속 조정을 좀 받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지쳐버리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현재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이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 특히나 이 DMS는 주요 고객사가 우리나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 패널 쪽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 실적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좀 좋아요. 좋고 전망치도 괜찮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제가 뭐 지난번에 관심 종목으로도 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뭐 LG 디스플레이가 있듯이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 쪽은 보통 이제 하반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는 경향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대형 디스플레이 쪽의 수요 증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주봉상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단계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일봉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이 자리가 좀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역별이 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상단이 8,500원, 하단이 7,500원 자리에서 당분간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흐름들이 나타나 줄 텐데 여기서 저는 좀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 늘려가시느냐? 아직은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루에 한 100만, 10만 주 이상 흐름들이 나오는 거래량들, 그죠? 100만 주 이상, 예, 네,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100만 주 이상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리들이 좀 확인이 되고 나면 그 올라갈 때 쫓아가시지 마시고 그 다음날 눌림목 자리에서 8,200원 이하권이 좀 나오면서 8,000원 언저리가 들어온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좀 늘려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평단가를 맞춰놓고 끌고 가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고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란톡을 또 들어오셔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대응을 안 하고 지켜보는 게 맞겠지만 추가 매수도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한테 꼭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 그때 상담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명확한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은데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관망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네.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할 테니까 선물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은별 씨. 네,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이 돼요.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있어요. 말고. 기운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 종목 네. 말고 다른 종목은 좀 수익률이 어떠세요? 오늘 삼성전기가 올라줘가지고요. 네. 좋았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한 종목씩 수익으로 전환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오랫동안 정말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꼭 탈출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 힘차게 돌려봤는데 손실률이 크시지만 그래도 추가해서 성공하셔서 꼭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선물으로는 양념치킨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와,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문자 유튜브 상담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다양한 상담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 신청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의 USB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선물이 좋게 나오시니까 조금 더 목소리 밝아지신 것 같고 삼성전기로도 꼭 좋은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문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5877님께서 SK 하이닉스를 보내주셨어요. SK 하이닉스 매수가 13만 6천 원, 비중은 14%를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고민이 많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그렇게 반도체 업황은 좋다는데 안 가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건 맞습니다. 앞으로 2022년, 23년 슈퍼 사이클은 지속된다. 라는 근거는 확실하죠. 지금 최근에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왜 안 가느냐? 결국에는 지수에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 1월 달과 11월 달부터 1월 달 상승세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 반면에 지금은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쪽으로 수급이 좀 시속 게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되냐? 기다리셔야죠. 지금은 13만 3천 원 자리에서 일단은 비중을 더 담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사실 이것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좀 관심 종목 드렸던 DB하이텍을 사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 지금 자리에서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적어도 뭐 하반기 이후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그동안 횡보했던 반도체 섹터와 시가 상위 1, 2위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시장 전망 자체가 당장 뭐 조정에 대한 전망 자체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시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5877님께는 또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당첨 문자 지금 꼭 보내주셔서 함께 진행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보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삼성제약 12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삼성제약 9,900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는데 손실이 줄이는데 계속 가져 현재 손실 중인데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손실 중이시라고 보내주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제약은 최근에 조금 이슈와 함께 좀 급등락을 보인 종목이죠. 그런데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사실 형편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거래량과 함께 좀 번쩍번쩍하는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 자리에서 8,300원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가시는 전략들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 원부터 11,000원 사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비중 추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의 순환매가 최근에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홀딩하셔서 번쩍이는 자리를 이용하시고 손절가 8,000원 딱 잡고 대응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대응을 해나가시면 충분히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1233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일단은 다음 또 흐름들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목요일에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관심종 살펴보기 이전에 한번 좀 화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대망의 관심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정말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고 제가 이게 노란 톡을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감사의를 인사를 가끔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더 잘 뽑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옮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한번 좀 볼 만한 종목들을 좀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관심주는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종목 상담도 했죠.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기술력의 생산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죠. 과거에는 중국산 LCD 때문에 많이 밀렸다가 이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독보적으로 지금 이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생산을 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일단은 대형 패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중국 시장이 막 추격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오늘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OLED 쪽까지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폰 13이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폰 13이 출시가 되면 다 OLED 패널로 탑재가 될 텐데 물론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과 함께 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아이폰 13의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증설했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현재 가격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그때가 제가 24,000원대였거든요. 근데 한 8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가격에서 25,000원 이하권에서 22,500원 사이 요 박스권을 그어놓고 요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상향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목표가는 27,000원을 좀 1차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700원 자리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LG 디스플레이 현재 구간에서의 기대감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 좀 챙겨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자세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준비한 온라인 공개 방송, 장중 공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목요일은 저녁 8시, 그 다음에 수요일은 아침 8시 반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반기 필승 투자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로 함께 참여 진행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직접 참여도 가능하세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단 스크롤을 내시면 제 얼굴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될 겁니다. 7월 7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서용원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와 함께 하루 종일 뭐 시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내일 전략은요. 계속 좀 코스닥 쪽으로 업종 순환매가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화장품 주들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주, 뭐 건설 주들. 사실 요새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 그래도 경제적인 흐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변수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델타 변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단타 관점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는 것은 롱,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배 씨께서 또 마무리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월요일 밤 알차게 보내셨나요?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저희가 최대한 알차게 꾸며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확인 후에 USB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월요일과 화요일에는요. 7시 1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등편돼서 방송이 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일은 홍프로님과 함께 저녁 7시에 만나뵙길 바랍니다. 여러분들.